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아가만 컴퍼니와 다날, 셀트리온 제약, 하림, 농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우리기술투자, 퓨런티어,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한미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이 종목 추가 매수 지금 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손실이 많이 나왔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셔서 이 종목 앞으로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셔도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가만 컴퍼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영유아 관련 의류 사업이라든지 용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전히 좀 높은 브랜드의 좀 인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까지도 지금 우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원 규모의 좀 자사주 취득에 따라가지고 주주 가치까지도 일단은 현재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수급적인 면을 보면 금융투자랑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 다시 좀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이제 지수와는 좀 별개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말까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부분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테마 부분들이 좀 충분히 붙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성탄절을 좀 앞두면서 이제 결국엔 단기적인 투심 회복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애드와라든지 뭐 신규 브랜드 디즈니 베이비 같은 경우 지금 성장세가 따라 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꾸준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고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중장기 이평 안쪽에서 이격을 계속 좁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한 12월까지는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만 컴퍼니 첫 번째 종목으로 연말까지 한번 저희가 노려보면서 쭉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목이 메셨는지 최진욱 팀장님 처음에 목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네, 좀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네. 비트코인 쪽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물론 오늘은 이제 고가 부분에서 소폭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엄청나게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코인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2주 전부터 이미 이 코인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뭐지 이랬는데 역시나 이제 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좀 같이 우리나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물 ETF가 사실상 블랙록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기관에 굉장히 좀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물에 대한 또 물량 자체가 잠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희소성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계 가치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블랙록에서 이미 알셰어라는 또 이제 티커가 나와 좋은 상황이어서 이제 사실상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국내에서도 관련된 ETF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1년 이내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돈들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단연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과거에 코인 시장이 엄청 핫할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아마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공급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부각이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코인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우상향하고 있죠.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술 투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두 번째 종목 갈 텐데 다날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장민님이
단화를 6,425원, 비중은 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적어서 투자 금액 이상 추매를 해서 탈출을 해도 괜찮을지, 추매를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단알 같은 경우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비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신 다음에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일단 주봉상에서 추세 전환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거래 대금이 그래도 앞전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추세가 충분히 돌릴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단화를 가지고 온 이유도 하창원 본부장님과 마찬가지 좀 뷰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관련으로도 현재로 단화를 좀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ETF 승인 기대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10월 초부터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35,000달러까지도 고점을 좀 갱신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폭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내년 1월, 2월까지는 ETF 승인 기대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받쳐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반감기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반감기까지 비트코인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로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좀 불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 또 이제 핸드폰 결제 서비스라든지 뭐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관련한 좀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따릉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400만 명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휴대폰 결제 수요 증가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알 우리 장민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도 추가 매수를 조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비트코인과 또 엮여있는 이 상황, 모멘텀들 얼마나 힘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뭐죠? 네, 필요한 티어입니다. 오늘 이제 생각보다 자동차 쪽이 좀 강하죠.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쪽이 좀 강한데 뭐 아무래도 현대차 실적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티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런 카메라 모듈, 자동화 이제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엮여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향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8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이런 고객사가 상당히 좀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완성차에 이런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정도이기 때문에 10개산 12대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레벨 4와 5로 넘어가면 20대도 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엔 이제 차도 주거처럼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는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대차 쪽에 일단은 부분이랑 삼성전기, 테슬라 쪽에 수주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게 이제 좀 뭐 미뤄진다 아니다 좀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이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가장 큰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전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단기 시세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설명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셀티론 제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종목을 뽑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모멘텀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라는 관점이 좀 잡혀가지고 일단 셀티론 제약을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케미칼 의약품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력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파이프라인을 좀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좀 주요 의약품에 대한 좀 고른 매출 성장세가 여전히 좀 바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합병안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쪽에 대한 합병 부분들이 이제 원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는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이제 합병 후에는 어느 정도 좀 대규모 투자 효과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원가 경쟁력 강화 부분들도 충분히 입지가 강해진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파가 충분히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합병 이슈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료가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셀트론 제약을 충분히 가지고 가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론 헬스케어를 이제는 좀 통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길목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따라가지고 원가 경쟁력 부분들에 있어서 셀트론은 좀 막강한 부분들을 좀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함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최근에 뭐 화장품 쪽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조금 소개를 여러 개 또 드릴 건데 네. 일단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OEM과 ODM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좀 너무 또 쇼크로 나오다 네. 보니까 좀 화장품 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을 악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ODM의 강자이긴 하지만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투심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ODM 쪽 같은 경우 시장의 성장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OEM과 ODM의 지금 뭐 거의 전성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지역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뭐 국내라든지 뭐 이제 미국 쪽도 좋고요. 또 이제 뭐 동남아, 중국, 뭐 미국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살짝의 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지금 기초 화장품과 선케어 쪽이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피부병 때문에. 근데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오랜 기간 OTC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도 선케어 중심으로 좀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이런 ODM 쪽에 대한 강한 기조들 그리고 전반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오늘 포함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좋지가 않은데 LG생활건강 지금 뭐 17%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맥스는 선방을 하고 있네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하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림. 네, 이제 교육 제품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수직 계열하고 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제 거기에 최근에 좀 더미식 국물 요리에 관련해 가지고 라인업이 지금 강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 성장세 부분들이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 심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닭고기 수요 부분들이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지금 하림 같은 경우는 테마가 일단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림피 스킨병이라고 해가지고 림피 스킨병에 대한 확산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거세게 지금 확산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질병이 일단은 소에 지금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쪽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반사 수요 부분들을 일단 단기적인 테마로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하림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외봉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빠진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테마가 그간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반사수에 대한 테마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급등을 연출시킬 수 있는 좀 강한 테마로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병 부분들이 있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반사수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테마가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래대금이 유의미하게 지금 다시금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한 1차, 2차 관점으로 매수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림까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지금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는 뭐죠?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제가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을 정말 지급도록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근데 사실 계속 시장에서는 강한 기조가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요. 네. CNC 인터내셔널이 조금 그 이제 ODM 업체들 중에서는 3분기 실적이 좀 컨센이 하이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DM이나 OEM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적자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군제 이후에 조금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북미 수출에 대한 성장 기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 초에 있는 엘프뷰티의 상황을 조금은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엘프뷰티가 조금은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신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저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조가 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 주력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기조가 결국엔 뭐 미국 쪽에서 잘 되는 기업들은 유럽으로, 유럽에서 잘 되는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신다고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HMB 관련된 이제 이런 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셨어요. CNC 인터내셔널까지 소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네, 저는 이제 농심을 좀 준비를 농심. 했습니다.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추세에서도 충분히 우상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고물가 영향에도 여전히 좀 견조한 라면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해외 법인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매출 성장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제 K라면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9월까지만 해도 9,400원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1조 원 수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수출 모멘텀 부분도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K 컨텐츠 같은 경우 지금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 덕에 턱턱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라면 트렌드 확산 범위가 계속해서 넓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물량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충분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부분들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형 성장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에서 여전히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봉에서 한 21선을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부근에서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 신고가 라인까지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까지 다섯 가지 종목 최진욱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한미 반도체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파랑새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10개 종목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관심 종목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부터도 오르기 전부터도 계속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HBM을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TC본더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뭐 확실하게 아직 오픈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서도 추가적인 이런 HBM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직접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또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한미반도체로 좀 이어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발에 대한 제품에 대한 비중이 바로 늘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5 패키징에 대한 이런 TC 본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수요가 공급을 월등하게 뛰어넘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조들이 사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수요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 업계에 대한 수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차단막 실제 전 세계의 점유 1위고요. 마이크로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단연 또 앞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 좋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제 어느새 반도체 섹터의 가늠자 같은 종목이 됐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